오늘 저는 우리 항동에 있는 항동중앙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코로나가 우리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아마도 앞으로 계속해서 보고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항동중앙교회도요, 이 아름다운 성전에 이사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발병이 되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기회라고 들었습니다.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마음이 아파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. 또 교회에 와서 회복하셔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가 없어서 참 더 악화되고 더 아파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항상 방구석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렸다면 앞으로는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 홀로 여러분들과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항동중앙교회 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요.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. 마태복음의 22장 37절 말씀인데요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.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점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하나님께 꼭 매달려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임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있는 그 한 주, 그 귀한 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.